오늘 해볼 요리는 호랑이고 요대로 놓고 그냥 다 끓이는 건가 봐. 그냥 배달 요리 같은데 약간 느낌이? 괜찮아요. 이게 껍데기잖아. 내가 익지도 않고 버려버렸어. 그럼 조리 방법은? 뭐 뚜껑 전출로 시원 끓여준 다음에 물로 졸이고 뚜껑이 없으면 심취해. 반합에다가 하려고 갖고 왔는데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아. 너무 꽝꽝 얼어가지고. 나이스. 한 방에. 뭐 사이즈가 완전 너무 딱 맞는 거 아니냐고 사이즈.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아. 100ml만 한대 정도. 이제 그냥 근데 끓여야 돼. 17분. 17분? 어. 17분이라고 했어. 15분에서 17분. 열으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이제 열어도 될 것 같아. 열어도 돼? 벌써? 아닌가? 이제 끓은 건가? 뜨거워. 안 돼, 그걸로도 열어야 돼. 뭐, 집게? 집게로 열 수 있나? 두꺼운 집게. 김치찌개 같은데? 냄새가 그냥 약간 라면 같구나. 모짜렐라 치즈? 밥 넣을 때 넣는 거 아니야? 삶아서 볶아야 된다. 아, 볶음밥 할 때? 네. 그럼 김가루로 안 되잖아. 주문해서 오는데 여기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웨이팅 그럼 하루? 네, 하루. 구성이 괜찮아. 이게 1인분이라는 점. 네? 영혼의 반지. 이거는 곱창. 근데 약간 그런 국물에서 그런 맛이 나. 약간 사골? 육개장? 약간 콩나물이랑 숙주가 들어가서 육개장 먹는 맛도 나. 아니면 여기 소고기도 있지 않아? 몰라, 고기는 무슨 고기인지 몰라. 호랑이 고기. 밀키트라기보다는 그냥 포장해온 느낌. 식당에서 포장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다음에 먹자 하고 먹는 느낌. 이게 면인지 떡인지 모르겠는데 맛있다. 떡면. 떡면. 떡면이야? 떡인지 라면인지 몰랐는데 두 개 다 맞았어. 로제 비주얼 때문에.
모자리 젓도. 이거 이거 왜 이것도 많아? 이거. 다 먹었어. 피니쉬. 피니쉬. 근데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네. 음식의 극찬은 뭐야? 빈그릇? 빈그릇이라는 거지. 음식의 극찬. 말하면 뭐해. 그냥 꽁치렁꽁치렁 거리면서 다 먹는 사람. 꽁치렁 거리는 사람도 이렇게 다 먹게 했다. 이게 좀 시장이 반찬인 거 아닌가? 시장은 이게 여기 갔다 왔잖아. 앞이 예식장에서 막 갔거든.